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그리고 불공정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법.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 법령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부동산 거래 시장을 정상화하는 문제, 부동산이 자산, 투기 투자 자산화되는 것을 막는 문제, 정말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으로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 제한과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부동산 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투기가 일어나면 그에 따른 징계, 제재와 불법 이득,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부동산 시장법을 제정해서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하고 다양하게 좀 유연성 있게 법률을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의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좀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